기도 올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값으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영생시켜 함께 살자고 언약을 세우셨나이다. 이 세상에서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사탄을 이기지 못하고 따라가서 범죄 타락하였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심판받아 쫓겨나 죽었나이다. 이제 하나님이 법으로는 구원을 못하기에 위로의 말씀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셨나이다. 한없는 사랑을 값없이 베푸셨지만은 인간들은 알지 못하고 선악과 죄를 따라서 자행자지하고 고집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나이다. 그래서 재림의 주님 오실 때에 위로 받은 사람 중에 또 위로해서 육체까지 살려서 에덴 낙원을 회복하시나이다. 오직 기록한 말씀밖에 없사오니 주님도 기록한 말씀 따라가셨고 울면서 가셨나이다. 우리도 가지로서 남은 이 환난 시대의 사명자로서 기록한 말씀 고난의 풀물을 거쳐서 연단이 되고 금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앞서간 우리 형님들 다 고난을 거쳤으니 우리도 거쳐야 되겠나이다. 믿음 주시고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안식에 감사합니다. 율법의 저주를 다 걸머지시고 말없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걸어가신 주님, 오늘 부활하셨나이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아브라함의 집에 8일 할례가 예수로 통해 성취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가 되었나이다. 말씀 밝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입니다. 40장부터는 하나님 변론인데 시대적인 역사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1장에서 39장까지는 구약의 예루살렘 유다를 들어서 종말을 예언했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래서 이사야는 대선지자로서 큰 구원을 예언을 받았습니다. 근데 구약을 중심해서 유다 왕국이 이 사탄과 싸웁니다. 못 이겼습니다. 다윗도 넘어지고 솔로몬도 넘어지고 사사슬도 넘어지고 이 용이 얼마나 강한지 땅의 사람으로는 상대가 안 돼요. 아담도 넘어지고 다 넘어졌어요.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바꿨어요.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인간이 약해서 못 지키니 하나님 법을 폐지시키고 이제 예수 보내가지고 무조건 예수님 보고 얻고 오라는 겁니다. 네가 책임지고 죄인을 살려내라. 그런데 공의의 법은 죄값은 사망이니 죄값을 치르려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면서 울었어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 아버지요, 내가 꼭 십자가 저주받아야 됩니까?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죽는 게 그렇게 좋아요? 다른 방법 없을까요? 그렇게 됐죠. 그 아버지가 안 된대. 왜? 공이기 때문에. 네가 네 동생들을 살리려면은 네가 죽어야 된다. 너는 죽어도 고통만 받지 부활이 있지 않느냐. 아 그래도 그렇지 사람들이 날 보고 막 욕하고 해방하고 조롱하고 돌 던지고 때리고 옷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저주의 나무에 높이 달아서 춤을 뱉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사람입니까? 내가 벌레입니까? 내가 사람에게 해방받고 내가 만든 아담 후손들에게 내가 욕먹고
저주받고 핍박받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서 안 보려고 정말 불쌍하다. 내 아들 예수야, 내가 봐도 불쌍해. 응? 우리가 만든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 어떡하노? 네가 희생양이 돼가지고 네 몸으로 화목제사 드리면은 내가 공의 법으로 용서가 된다 해서 아버지가 외면했어요. 얼굴 돌렸어요. 안 봤어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10편 22편 부르짖을 때 아버지가 얼굴을 돌렸어요. 보풀 볼 수가 없어요. 민망하고 불쌍하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가 저주요, 저주. 죄값으로 죄를 많이 진 사람은 십자가에 달아 죽어야 돼. 신명 21장 같이. 그 야곱의 집의 죄를 예수님이 몽땅 지고 성경대로 정월 14일날 유월절 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 7장 14절에 처녀면 태어났어요. 9장에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11장에 이세에 집에 한 싹수로 태어났어요. 28장에 16절에 십자가의 시험한 돌이 됐어요. 그 다음 순서가 40장 1절에서 8절에 시대적인 역사인데 메시아의 역사입니다. 초림 예수 역사.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재림의 역사. 또 42장 1절에서 8절에 메시아 역사. 42장 9절에 세일 역사. 재림 역사. 그 다음에는 49장 8절에 은혜 역사. 응답의 역사. 53장의 십자가 역사. 55장의 다윗의 집에 확실한 은혜. 59장의 중재자로 오신다. 61장의 은혜의 책을 읽고 덮었다. 이것이 주님 가신 길이에요. 이 길이 십자가 도고 영혼구원의 길입니다. 자, 아담부터 선악과 먹지 말라고 법을 세웠더니 못 지켰어요. 왜? 뱀이가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사람이 뱀을 못 이기고 따라갔어요. 그 법을 바꿨어요. 다섯 개나. 혼혈금지법, 방주법, 할례법, 율법을 세워도 인간이 따라가질 못해요. 약해서. 약해서 못해요. 고의가 아니고 지킬 수가 없어요. 이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우리 몸이 선악과가 들어와서 망쳐진 몸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그래, 법으로 안 되니까 뭐 해야 됩니까? 위로해야 돼요. 야, 너 죄 졌지? 내가 대신 죽어줄게. 날 따라와. 그 여러분들 위로가 제일 좋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가서 야 빨리 죽어라 하면 기분 나빠. 응? 당신 회복받으세요. 위로하면 듣기 좋아. 요즘 우리 전방에 청년들 군대 갔지요. 응?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성탄절 때 위로 위문 편지 보내요. 응? 써봤지요. 그래 좋은 말을 찾아가지고 응?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쳤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웠어요. 위로하면요, 전방에서 외로운데 이문 편지 받아보고 좀 그 위로를 받아요. 네? 그럼 하나님 우리 죄인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속했어요. 위로하러 왔어요. 야, 너 죄 지었지? 살려줄게. 내가 대신 죽어줄게. 나를 믿어. 그 믿음의 법이 위로의 법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 위로하라. 율법은 내 백성을 때려 죽여라.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다 죽었어. 그 하나의 영광을 못 받아. 사람이 다 죽었으니까. 그 영광 받으려고 할 수 없이 아까운 독생자를 내보내서 네가 대신 죽어라. 네가 십자가 저주받아라. 그리고 네 동생들 살려내라. 그거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천국 복음 십자가 돌을 두고 나가는데 불택자는 걸려 넘어져요. 말도 안 된다. 십자가가 뭐 구원이냐? 죄 짓고 저주받은 사람이 뭐 구원이냐고. 이해를 못해요. 예수는 죄가 없는데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정답게 위로하라. 소리치면 도망가잖아. 그래서 1절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정있게 화내지 말고 부드러운 말로 사랑한 마음으로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 지으시니까 형무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이 형무소 갇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되니까 율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율법에 갇혔던 자가 자유를 얻고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가 많다 이렇게 영혼의 자유를 얻었어요.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53장의 주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그렇게 인간이 넘어지게 돼요. 100%.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하게 배나 벌을 받았어요. 그렇게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넘어져도 예수님이 뒤에서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렇게 배나 받아놨어요. 스가랴 9장 12절에도 당나귀 탄 예수님이 배나 받았다. 고통을 우리 고통을 능력하게 다 받아놨다.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짓든지 예수 이름만 들고 나가면은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하늘 밑에 천하에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밖에 이름이 없다. 그래서 바울이 옥에서 옥사장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 믿으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는 많이 지어놨는데 시편 40편 보니까 우리 죄가 머리털같이 많아요. 이 많은 머리털한 죄를 예수님이 몽땅 치고 십자가에 가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 위로입니다. 위로받은 사람이 큰 소리 못 쳐요. 예? 위로를 남에게 전해줘야 되지. 당신도 나와 같이 위로를 받으세요.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위로받은 사람이 누구를 정죄합니까? 지도 정죄 안 당하고 위로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위로로 진리를 알려줘야 되지. 구원받은 방법을. 예수님 우리 책망 안 했어요.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 9장에 중풍병자가 병권치를 엮고 예수님 설교하는데 지붕을 뚫고 내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설교 중에 중풍병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유대인들이 듣고는 금방지게 예수가 죄를 사해 죄는 하나님만 사하는데 욕을 했어요. 유대인들 눈이 없어서 예수를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독생자 하나님. 그런데 그 중풍병자는 중풍병 고치랐지 죄는 상관치도 안 해. 근데 중풍병이 왜 왔느냐? 죄값이. 우리도 선악과 죄로 몸이 병이 나요.
죽어요. 몸이 죽어요. 그 위로를 두 번 받으면 살아요. 영혼은 메시아로 위로받고 육체는 구절의 아름다운 소식으로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흉풍계좌에게 네 죄가 사함 받아서 그렇게 일어나서 걸어가. 그렇게 흉풍계좌에 일어나 걸어갑니다. 그 죄는 죽음입니다. 이 지구촌에 전부 육체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6천년 동안 선악과 죄값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이니까 예수만 믿으면 죽어도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받습니다. 거기 요한복음 5장에 아들을 믿으면 생명의 부활로 아들을 안 믿으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부활이 두 가지인데 사는 부활, 죽는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태 9장 13절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유대인들은 안녕히 가세요.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요. 예? 오늘 기독교인들도 메시아 예수 영접하고 죄가 다 사함받은 줄 알아요. 잡음죄만 사했지 원죄는 뿌리가 남아있어서 마음에서 선악과 꽃이 피어서 자꾸 죄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새 일로 창조한다 이렇게 했어요. 두 가지로 그 위로를 두 번 해요. 그렇게 우리 위로 봅시다. 스가랴 1장 12절에 위로가 기독교 위로의 종교인데 두 번입니다. 이사야 40장은 초림 예수 위로, 학계 서가라는 재림주 머리돌 오실 때 위로인데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위로지요. 여러분 성경 위로요. 똑같은 위로요. 2차, 1차, 2차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긍휼히 위로합니다. 불쌍히 내겠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언제? 74년 구이사.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집을 지어요. 13만 4천이 집이요. 출발점이 74년 구이사요. 학계 2장 마지막 절에 수르바벨의 머리돌. 이 성전이 이전보다 크다는 것은 학계 2장 9절이죠. 목줄이 쳐져요. 목줄이 측량. 그리고 2장에 소년이 측량을 해요. 근데 3장에 예표와 순이 있어요. 그 순이 새길 말씀 생기면 하루에 제약을 재요. 이것이 이제 원죄가 없어지고 사장의 순금등대 머리돌이 역사요. 자, 그러면은 위로 두 분 다 받았어요? 확실히 받았어요? 대답 안 하시네요. 찡찡한가 봐. 아니, 믿으면 돼. 본문을 믿어. 안 믿을 게 뭡니까? 죄진 주제에. 왜 안 믿어? 뭐 잘라도 안 믿어. 믿어야지. 그래, 40장 3절 봅시다. 그 위로를 하는데 출발이 어디냐? 출발점이. 이 세상에 모든 일이 시작했죠. 집을 지어도 기초를 닦아야 돼요. 집을. 기공일, 기공일, 준공일. 그러면 위로를 두 번 하는데
영혼의 위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위로가 돼가지고 베드로에게 야, 너 천국 열쇠가지고 열쇠를 그것이 영혼의 위로고 그 위로가 어디 가면 끝나느냐? 딱 끝에 가면 끝난다. 천국 복음이 끝난 지가 130년 됐어요. 그 우리는 육체 구원의 위로는 74년 구의사에서 정월 24일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동방역사 뭐 예언하잖아요. 이게 출발지는 몰라요. 왜?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의 출발은 신해산입니다. 신해산. 신해산. 율법입니다. 모세 율법. 그 끝은 세례왕까지입니다. 예? 그 천국 복음은 오순절 다락방에 성신이 와서 대한민국에 왔어요. 끝났어요. 그 우리가 여기 한국에서 구의사 재단을 74년도 세워가지고 북방 가면은 정월 24일 날 주님 만납니다. 이게 끝입니다. 자,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여호와가 예수요. 자, 예수가 사람이 되어 갈 것이니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이 대로 사막. 에덴 동산이 선악과 먹고 사막이 됐어요. 저주받았어요. 땅이.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게 구원의 길이 큰 길이에요. 대로요, 대로. 골짜기마다 도드워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이 땅이 이제 높고 낮음이 있잖아요. 부귀 부자도 있고 가난비도 있고 응? 천한 사람 귀한 사람 그 이런 모든 높은 산 낮은 산이 예수 앞에는 똑같아. 부자도 가난비에도 예수 믿으면 똑같이 돼버려. 자녀 건세. 예? 계급이 높은지 낮든지 예수 앞에 똑같아요. 부자든지 거지든지 똑같아. 평탄게 되면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평등, 평탄한 길을 예비하는데 평등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 예수님 육체로 왔단 말이에요. 육체니까 육체가 보잖아요. 영으로 왔으면 못 보는데.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 위로가 여호와의 위로다. 독생자 위로. 근데 육체는 어떻게 되느냐?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그 육체는 이미 아담의 범죄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동시에 영육을 위로한 게 아니고 1차로 6월절만 했기 때문에 초막절은 뒤에 있어요. 그 계시록이 초막절 육체 위로 마태복음은 영혼의 위로 모든 육체는 풀같이 꽃같이 된다. 7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랬죠? 그럼 이것이 이루어졌는지 봅시다.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 전서 1장을 찾으세요.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선지자들이 이사 예언했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에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 선지자들이 예언 받고는 언제 이루어질고 이제 연구했단 말이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지막 선지 세리완이가 오셨다. 너희들이 받은 예언대로 예수가 오셨다. 유대 강요에서 외치니까요. 저 미친놈이다 그랬어요. 예? 아 미쳤대 세리완 보고. 그 예수님을 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는 목구잡이라. 어? 세리완은 금식쟁이라. 미쳤어. 그 우리도 보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아람당 서시겠다 하면요. 미쳤네 그래도. 그게 사탄단체요. 그럼 베드로가 열쇠 받았죠. 천국 열쇠. 그럼 믿음의 교육이 뭐라고? 영혼군. 육체는 어떻게 돼? 24절 봐요. 육체 24절. 베드로 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육체구원 두 번째 위로가 새일 창조요. 그 첫 번째 위로는 예레미야 31장 31절의 새 언약 예수 피. 두 번째 위로는 새일 창조.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시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도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복음이죠. 무슨 복음? 천국 복음. 베드로의 천국 복음. 그럼 사도요한이 받은 계시록은 영원한 복음. 계시록 몇 장 몇 절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14장 6절이지. 다른 천사 영원한 복음. 복음이 두 개요. 베드로는 천국 복음. 요한 사도가 받은 재림 때 쓰는 복음은 영원한 복음. 그 영원한 복음을 다른 천사가 전하죠. 그 다른 천사가 누구냐? 그 사람 만나야 돼. 다른 천사 사명. 계시록 7장에 다른 천사 인치죠. 그 인이 수르바빈이요. 그러니까 그 인이 나갈 때는 바벨론이 무너져. 바벨론이. 육자벽이 무너져. 그 아마겟돈 때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 40장 가서요. 자, 이제 1막이 유대 강야에서 위로하는 것이 2000년 끝났어요. 우리는 여기 왜 모였느냐? 구절 때문에. 구절. 그러면 모세 율법은 40장 1절 전에 위로받기 전에 세례안에 끝냈어요. 그 예수님 와가지고 율법 끝났다. 나는 이제 위로다 그랬어요. 근데 이번 재림주 오실 때는 육체구원이기 때문에 영원구원 받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야 돼. 이만 인격이요. 그 인말인 사람이 시온산에 섰는데 14만 4천 명. 그 인을 맞아야 되는데 인이 뭐냐 이게요. 인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 율법은 누구 손에 줬어요? 어? 모세! 천국 열쇠는 베드로! 하나님은 옳게 그 저기 정답이 이제. 그럼 스룹바벨이 마귀도 공격받지요. 고난이 커요. 꼭 죽을 것 같아. 응? 용이요. 입을 벌리고 깨물어. 예수님도 울고 갔어요. 하나님, 내가 꼭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겟세마네 기도가 그거요. 세 번씩 물어본 것이. 받아야 되지. 우리가 예언했잖아. 우리가 삼위일체가. 그 네가 아들로 갔으면 아들 사명을 다 해야 되지. 왜 못하겠다. 힘들어요. 힘들지. 그래도 가야 돼. 내가 아래 길 가다가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꼭 고난을 받고 가야 됩니까? 안 받고는 안 됩니까? 야 이 자식아 나도 고난 받아서 나도 죄인에 찾아가서 죄인에게 많이 죽었다. 그런데 네 고난이 얼마나 큰데 내한테 화소연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했지. 누구나 고난 당하면요 앞이 캄캄해. 예? 다윗도 가면서 아이고 하나님 너무 심한데요. 그런데 고난이 6일에 고백에 나왔어. 엘리야도 하나님 나 데려가서 죽이세요.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그렇게 힘들어? 아, 배고프고 힘 빠지고 이세벨 따라오지요. 걸음도 못 걷고 다리도 아프지요.
날 죽이세요. 너댓남 밑에서. 엘리야가 했죠. 그 우리 형님들이 다 이 길을 갔는데 우리는 꼬까마 타고 가면 되겠어요? 예? 우리도 고난 받아야 되지. 그래서 이사 48장 10절에 무슨 풀무에서 택했다? 고난 풀무에서. 원인은 선악과요. 아담이가 범한 죄가 우리께 와가지고 그거 뽑아주려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자,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이거 잘 봐요, 본문을요. 천국 복음은, 위로의 복음은 이방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주는데, 아름다운 소식은 믿는 사람에게, 그 계시록은 교회와 종들에게 준 거예요. 달라요. 차원이 달라. 예? 자, 발신자는 하나님인데, 수신자는 누구냐? 위로의 복음, 강약 위로 복음은 불신자가 위로받아야 돼. 2000년 동안. 그래서 자녀가 되고, 위로받은 사람이 또 한 번 더 받아야 돼. 이것이 계시록 7장 인만 인치는 역사요. 종들이 위로받은 종들이요. 또 인을 치면은 13, 4천명 딱 나오고. 그렇게 22억이 됐는데, 거기 이 아름다운 소식으로 위로받은 사람은 13만 4천명이 나온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됐어요? 시대 변론, 시대 구분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유대 강야 위로는 다니엘 9장 24절에 69일에 기간에 대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런데 동방역사 위로는 74년부터 하는데 유다가 70년 포로 됐을 때 그게 스가랴 1장에 70년 됐다. 그래서 이 재단이 위로하는 재단이다. 육체 구원. 언제부터? 노할 때부터. 그리고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넘어갈 때 1905년부터 70년 되면 75년도가 이 재단에 오히려 은빛 십자가 승리요. 예? 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자가 있죠. 그 자가 누구냐? 수르바벨이요. 그 예표적이 14년 지나갔어. 순을 나고 갔어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자, 영혼의 구원은 산이요, 강야요. 강야도 어느 강야? 유대 강야. 이거 3절이잖아요, 3절에. 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강야에서 무슨 강야? 유대 강야. 그게 마태 3장 아니요? 세련이가 요단강에서 그게 유대 강야요. 응? 그 위로합니다. 그 우리는 강야가 아니요. 산이요. 이 아시아 지형을 보면요. 참 성경대로 딱 들어맞아요. 에덴 동산이 축복의 동산인데 저주받아서 강야가 돼서 사막이 됐어요. 그 우리 한국과 거리가 멀어 거기서. 그 저주를 적게 받아서 산이 많아요. 우리나라 산이 80%요. 유대나라는 강야가 80%요. 예? 그 유대나라에 물이 없어서 물전쟁이요. 땅이 저주받으니 물이 말랐어요.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은 높은 산이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예루살렘 어디요? 오늘 강야 위로받은 피로산 교회가 영적 예루살렘이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 이르기를. 유다지요. 그러면 강야 위로도 육적인 유다요. 예? 육적인 유다. 이번에 아름다운 소식은 영적인 유다. 영적인 유다가 한국이요.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 보래. 하나님은 영인데 못 봐요. 몸을 가진 하나님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그 말이에요. 예? 그럼 19장 1절에 구름 타고 온다겠죠? 그런데 그 구름 탄 예수 영접하는 재단이 어디요? 19장 19절 애굽 땅 중앙재단 우리 재단이요. 그래서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응? 이분이 19장 1절에 구름 타가요. 어제 조성 목사님이 오셨다 가셔서 구로에 사시는데 성경도 많이 읽으셨고 한 두 시간 이야기했는데 잘 알아들으시더라요. 알아들으셔. 그분도 오늘 지금 이 설교 듣고 있어요. 새벽 설교 다 들어서 듣고는 다 이해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 됩니까 이거? 두 가지 사건. 위로를 두 번 받아야 돼. 근데 누가 하느냐 이게 누가 하나님 누구한테 맡겼느냐
이 산에서 아람 다스 누가 맡았느냐 이 말이요. 그 학교에서 수르바빌이라는 게 학교에서 그러세요. 이게 없으면요 왔다 갔다 갈팡질팡이야. 위로 받고 싶지만은 위로를 어떻게 받느냐 이면 누구한테 가서 받느냐. 그 영혼의 위로는 예수님이 택한 베드로. 베드로 실수 많아요. 예수 저주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이요. 왜? 선악과 때문에. 본의 아니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응? 예수님이 찾아가서 베드로 도망갔는데 시몬아! 베드로 안 했어요. 시몬아 너 베드로 이름 버릴 거냐? 너 왜 이렇게 날 저주하고 도망갔어? 물어보겠다. 네 날 사랑하느냐 물어봤어요. 응? 물어봤어요. 그럼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너 지금 날 사랑하냐 물으면 답이 나와요? 사랑한다고? 예! 할 수 있어요. 베드로 못해.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 도망하는데 할 수 없거든. 사람이 양심이 있잖아. 그렇게 날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 왜 도망갔어? 세 번씩 물어볼 때 베드로 답이 있어요. 주님 다 아시면서 뭘 물어봅니까? 내가 육신은 도망갔지만 마음은 주님 사랑해요. 내가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는데 자꾸 창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창피를 줬거든. 그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네 마음대로 다니면서 복음 전하지만은 늙어지면은 네가 원치 않은 길로 갈 거야. 그 1대1로 1대1로 그 여기 옆에 요한이 있어. 사도 요한이가 물어봤어. 예수님 자꾸 나보고만 말씀하지 말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요? 이 사람 누구? 사도 요한이요. 아, 그 사람은 내가 올 때까지 살려둬도 신경 쓸 거 없어. 네 볼일 봐. 그렇게도 베드로 눈치가 빨라. 사람이 늙으면 눈치가 빠르거든요. 아하, 난 나이가 많아 죽고 요한은 나에게 전문있게 요한이 살았을 때 재림하겠구나. 그렇게 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한이는 사명이 계시록 사명이라. 보안에게 재림주 전하는 사명. 그 사명이 여기 맞단 말이에요. 계룡산이 높죠? 800m야 820m. 동방산에서 아람단 수자인데 근데 부산에서 하던 인해자를 충청도를 불러가지고 계룡산 앞에 갖다 놓고 들어가. 그래서 22 기도하고 구의사 재단 지어. 그게 10년 전에 이 재단의 그림자 모델이에요. 그 용이 막 닮아들어서 막 이 목장을 잡아 뜯어먹어. 그 죄를 짓게도 뜯어먹어. 그게 성공이요. 실패가 아니에요. 왜? 용은 용이요. 용이 가만히 잠자면 혼장나. 그 종들이 갈 길을 가야 되는데 용이 없으면 못 가요. 그래서 여호수아 분명히 죄 지었지요. 그 하나님 뭘 계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야, 그 사람 죄 지어도 고의가 아니고 약해서 졌으니 옷 벗겨. 새 옷을 입혀. 내가 죄를 사해서 했죠. 그게 이너자 목사의 갈 길이요. 이게 이사 7장의 서할 야습이요. 우리는 마에서 하살았어요. 예?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알아들어요? 알아들으면 고맙고 못 알아들으면 내 아침 또 와야 돼. 자, 10절에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재림주입니다.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일곱 명의 역사로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이제 예수님은 이번에 위로는 왕권주로 와요. 왕권주로 위로 받으면 왕권이고 그러면 여기 3절에 유대 강좌에서 위로는 위로부터 뭐 받아요? 무슨 구원 받아? 죄짐을 맡겼어. 영원 구원이요. 이번에는 왕권 주라. 왕권 그 앞에 있으며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전벅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제 초대 교회를 세시도록 인도해. 재림 예수께서 그래서 교회에 다시 연하라 명령했어요. 그 다음에 12절은요 재림 예수는 누구시냐?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을 앙망하라. 재림 예수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하늘이 몇 뺨이요? 바닷물이 몇 쪽대요? 모르죠? 그 하나님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너희들이 땅에서 뭘 안다고 떠드느냐? 하나님이 보좌에서 만들 정했는데
내가 행하는데 누가 맞겠냐? 41장 4절, 43장 13절 그랬죠? 땅의 티끌을 대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명칭은 저울입니다.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불가능하죠? 예? 어떻게 산을 저울로 달아? 저울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예? 지도, 응? 지도가 측량인데, 누가 하나님 알겠냐? 그 말이에요.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로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뇨.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열방은 강대국, 미국, 소련도 큰 드럼통에 물 한 방울 같아. 하나님 보실 때. 인간들은 하루살이야. 인간들은 메뚜기라 했어. 그렇죠? 이 본문이 있어. 메뚜기 나와. 51장이 하루살이요. 야곱 5장 인간은 아침 안개라.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저울에 티끌 얹어놓으면 저울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네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행에도 부족하겠고 그 살림은 그 하목 소행에도 부족할 것이라. 하나님 섬기는데 이 땅에 나무 다 베고 양 다 잡아서 해도 부족하다.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게 220개 국가가 있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티끌 먼지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비인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여러분 세일이 얼마나 하나님 마지막에 있는데 무시하고 이라이락합니까? 유대 강자 위로 예수가 누군데 유태인들이 버렸습니까? 예? 유태인들이 버렸어. 예수를 위로 안 받고. 예? 그게 사탄이요. 오늘 아름다운 소식 안 받으면요 사탄 역사요. 예? 위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육체 구원 받으려면은. 자,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19절.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근데 이사 당시도 지금도 우상이 판을 쳐요. 이 세상이 우상이요. 이 세상 따라가면 우상 따라가는 거예요. 절에 안 가도, 예? 절 바깥에도 우상이요. 꼭 절에 붙여면 우상이 아니고. 어제 텔레비 보니까요, 고양이 스님이 있어요. 고양이가 부처 앞에서 딱 부처만 보게 앉았을 게, 옷을 입고. 그저 이상하게, 그 귀신도 고양이도 쓰는 봐. 눈도 안 돌리고, 부처만 딱 쳐다봐. 그것도 아줌마 가서, 고양이 스님하고 절을 하더라고요. 저 고양이 팔짝 꽂혔다. 그 사람이 참 어리석어. 응? 그 귀를 들었는지, 귀신이 들어갔는지, 고양이가, 응? 부처 앞에 와서, 눈하고 부처 눈 딱 보면, 그게 중요하지 그래요. 저, 이 고양이 스님이, 저, 부처를 보니까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마음이 편하다케. 부처만 쳐다보면. 웃기죠? 참, 인간들이 무식해. 응? 무식한 것들이야. 우상이 말합니까? 걸어다닙니까? 손이 있습니까? 응? 시편에 있잖아요. 자, 우상은 장인이 만들었어요. 장색이 금으로 입혔어요. 또 위하여 금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고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게 한도록 세우느니라. 하나님 말씀이요. 그래서 하늘 아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건 다 우상과 무너진다 했어요.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메뚜기 종류도 많아요. 그 노란 메뚜기가 제일 많아, 산에 가면. 별을, 나락을 뜯어먹는, 나락배락 하는데, 나락을 긁어먹어.
이 퍼리를. 거기 메뚜기 맛있어요. 메뚜기. 근데 까만 메뚜기도 있어요. 드문드문. 응? 그가 하늘을 잘까지 펴셨으며 그알 천막같이 베푸셨고 기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신기였고 겨우 뿌리였고 겨우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그 줄기가 그 인간은 70년 삶은 끝나요. 조금 지나가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길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해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인간은 초계야. 인간은 풀립의 이슬 같아. 초로 인생이라.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이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다 거짓신이에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여호와 주께서는 수세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만상 그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했지요. 이름은 아담과 지었어요. 이 모든 동물세계 식물세계를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 천지만물 창조하시니 통치도 하셔. 또 심판도 하셔. 그 노아 때 다 쓸어버렸어. 이제 인간 정반은 이사야 33장 11절까지 공기 불대면 불싸게 돼요. 그런데 이제 결론이 27절 31절까지인데 피곤치 않는 능력과 힘을 주셔. 새 힘을. 자,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에게 이걸 준다 이 말이요. 새 일을 구하는 사람에게 43장에 신창조 준다 그 말이요. 야곱아, 이 야곱이 누구요? 위로 받았어 안 받았어? 강야에서 받았어. 근데 두 번째 또 줄였고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 타느냐. 이것이 내가 아래 말한 거예요. 하나님, 내 사정 아시잖아요. 내가 원통한데요. 응? 왜 수리 안 합니까? 빨리 결제하세요. 야, 나도 빵에 갔다 왔는데 나도 원통했다. 응? 나도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사람들 내보고 춤볐더라. 응? 내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사람인데 내 짐승까지 취급받고 왔다. 응? 방향간이 있어요? 누가 대접을 해요? 울고 가신 예수님. 그 우리는 어떤 고난이라도요 가만히 계세요. 창피스럽다 자꾸 말하면. 예? 부끄럽다 이게. 주님이 십자가 저주받고 고난 다 받았는데 그 위로로 우리가 살아났다면 주님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지. 그 로마서 8장 뭐요?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난도 받아야 되느니라. 예? 영광과 상급이 크니 고난도 받아야 되지. 너는 이 산에 위로하는 사람이요. 스룹바벨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했냐? 다 들었지만요. 약해서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자빠지는 게 뭐예요? 응? 가다 뒤로 블럭 자빠져서 빙판에 미끄럼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조건이 앙망이 뭐요? 주르랑 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앙모한다 앙모 이 앙자가요 바라본다 이거예요 바랄 앙자요
그 악모하는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이 세임이 세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세일, 세임, 세임 건세, 세임을 준다. 산에서 아람당 석진 하면은 세임이 일곱 명의 역사 철장 건세요. 독수리에 날개 치며 독수리 있죠? 이게 46장 11조 동방 독수리 고레스요. 응?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바퀴를 하여도 지금은 다른 바퀴 못하잖아. 숨차서. 응? 걸어가도 힘들어. 근데 앞으로 막 쫓아가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게 몸의 세임이요. 그게 40장에 시대적인 변론이 두 번이요. 율법이 끝나면은 유대 강야 예수가 위로하러 왔다. 이게 재림주는 산에서 예수가 보낸 하나님 인간의 수르바벨과 동방산에서 지금 예언하겠다. 이것이 이 본문이요. 그리고 이제 세임 받은 사람이 나갈 때 역사가 뭐냐? 41장 마리레 동방 역사, 고레스 역사, 수르바벨 역사입니다. 그만 좀 봅시다. 10장 성가 봅시다. 하나님께 드릴 이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벽골 속에 박힌 죄악 불로 살아 없이 하고 피곤 속에 잠긴 이 몸 새 힘주어 용기 있게 저 산 넘어 있는 안식 나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비옵나니 나의 입에 열매 맺어 말세 복음 전파할 때 모든 원수 물리치고 잠든 영혼 깨우치어 허감 속을 뚫고 나가 안식 세계 그 영광을 같이 받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 가는 길에 주의 사자 동행하여 불건 세력 무찌르고 북진하는 그 역사는 물과 불도 못 당하고 모든 원수 쓰러지는 그 역사가 이뤄질 것 내가 믿고 가렵니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천한 목자 예수님, 예수님도 성경대로 걸어갔을 때 많은 고통받으셨나이다. 울고 가셨나이다. 이제 우리 가지들도 남은 말씀, 초막절 말씀 먹고 가고 있나이다. 그래서 여호와 악망하면은 세임을 준다 했사오니 어떤 일이 있어도 애굽에 가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시온산을 향하여 구의사 재단에 와서 이 세일의 말씀 악망하면은 세임 주고 초막절에 5개월에 열매를 맺고 구름 타고 갈 줄 믿습니다. 속히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야곱들 고난 가운데 시련받고 있습니다. 병 중에서 침상에서 병원에서 육체 질병 고통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바라보라고 악망하라고 고난을 주셨나이다. 고난의 풀무가 되었나이다. 여기서 연단을 받으면은 하나님 인이 될 줄 믿습니다. 단련 연단 받고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나서 할렐루야로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갈아붙여서
원죄 뿌리를 뽑아내고 예수의 피로 산 말씀이 뿌리가 되어서 변화체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